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복지 중에서 밑에 K6죠. K6의 칼처입니다. 주소는 culture.openly.ai 문화복지. 문화복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예술적 욕구, 시민들의 예술적 욕구,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그것도 복지로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처, 문화복지, 교육도시, 도시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수요를 측정하고, 그죠? 수요, 그에 대응하는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게 이 컬처 스쿨, 문화 스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거는 뭐냐니까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욕구를 어떻게 측정할 하는 방법. 그죠? 그럼 측정된 문화, 그죠? 문화 상품이 될 텐데 상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공급을 할 것인가? 요세 가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문화 욕구가 강력한 분야일수록 해당 상품을 좀더 많이 보급하게 될 거고, 그죠? 시민들이 음악 감상회에 대한 수요가 미술 감상회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공급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음악 감상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사업자들에게 어떤 보상,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복지니까, 그죠? 공급자들 중에서 또한 우열을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공급자들 간의 우열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물론 이제 시장에 두면 시장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 소비자가 많으면 그것이 결국, 그 공급자, 그 상품의 생산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만큼 수익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수요가 많고 이용이 많은 공급자들에게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예술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 그죠?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를 피할 기술적 방안. 그래서 어떤 문화 상품이 특정한 공급자에게 수익이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예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에게 최소한도의 어떤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법.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예술가라는 명찰 하나만으로 소득을 또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이 컬처스풀의 코딩 개발 참여자가 할 일입니다.